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때가 이제 20년 전인데 지금은 좀 많이 상대방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.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게 앞간에 브로커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았지만 좀 엘리트 여성들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는 여성들이 좀 늘어난 거 보면 그때만큼 이제 꽉 막힌 탈레반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탈레반도 세계적인 추세에 좀 많이 좀 따라가려고 하고 또 그것이 빌미가 돼갖고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그 세계적인 이른바 눈치를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탈레반의 반기를 드는 세력은 없나요? 그 탈레반의 반기를 드는 그 세력이 뜻밖에도 IS였습니다. IS요? 네. IS는 이제 시리아에서 참전해가지고, 그 쉽게 말해서 그 같은 이제 극진 무장 조직인데요. 네. 아프간에서 IS 부사 같은 게 생긴 이후에 탈레반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오히려 아프간 정부보다는 탈레반과 IS와의 전투가 더 많았었어요. 네. 근데 최근 이제 IS가 세력이 약화되면서 대거 그 탈레반 측을 투항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무기를 내려놓고 자신들의 조직 전체가 이제 투항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그 탈레반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IS가 이제 흡수가 되는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네. IS가 지금 알바그다드를 잃고 조직력을 전 세계에서 조직력을 좀 잃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탈레반의 세력이 약화가 되면 IS가 커지는 거고 또 탈레반이 강화가 되면 IS 세력이 약화되는 거고 이런 시점에 이제 평화협상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네. IS에 대한 경계심도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양국이 평화협상을 통해서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인가요? 자신들의 그 지도자들을 좀 풀어달라. 지금도 이제 아프간 안에 있는 바그람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그 중소도에 많은 그 탈레반 지도자급들이 있는데 그 풀어달라는 얘기들이 있고 네. 그다음에 그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외국인 인질들이 있습니다. 사실 좀 굉장히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수법들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유용한 게 인질이라든지 납치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도 미국의 협상 카드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.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 호주 인질 3년 동안 잡혀있던 호주 인질을 풀어주고 네. 또 인도 인질도 있었는데 인도 인질도 풀어주고 이러면서 풀어줬어요 하면서 탈레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네네.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아프간 전쟁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이었고 아직까지도 좀 많은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이걸 좀 줄여.